진보 교육감 단일 후보로 선출된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활동에 나섰습니다. 천 교수는 등록 이후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교육에서 기초학력 완전 책임과 돌봄교실 100% 책임 운영, 학생 청소년 기본수당 지급 등을 핵심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또 단일화 과정에서 경쟁한 차상철, 이한근 후보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 등 진보 진영이 합심해 선거 조직을 가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.